제육구이입니다. 제육구이는 0.445로 포를 떠서 전량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돼지고기 포 떠볼게요. 돼지고기는 등심이 나오고요. 나중에 두들기고 다시 익으면 두꺼워지는 거 고려하셔서 그냥 적혀있는 대로 0.4 정도 되게 포를 떠주시면 됩니다. 사이즈가 길어서 4, 5 그냥 바로 재단해버리면 버리는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포를 떠서 맞춰볼게요. 포를 뜰 때 안 끊어지게 하는 게 좋겠죠? 뒤집어 가면서 그 다음에 칼이 수평 되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. 그리고 고기가 아래쪽에 와 있어야 되고요. 다시 뒤집어서 고기를 너무 얇게 포를 뜨시면요 오히려 구우면서 말라서 잘 안 익어요.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포를 뜨셔야 돼요. 돼지고기는 소고기만큼 많이 안 줄어들기 때문에 두들기는 작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앞뒤로 골고루 두께 정도만 이렇게 맞춰주세요. 자, 그리고 사이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전량 제출이니까 개수는 없습니다. 돼지고기는 많이 안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4, 5를 한다든가 4.5, 5.5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길이 부분이 조금 넓다면 이런 식으로 자를 수도 있겠죠. 돼지 모양을 보고 내가 재단을 하면 돼요. 최대한 안 버리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제육구이 양념장입니다. 고추장 한 큰술 기준으로 하고요.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계량하다 보면은 수저를 계속 닦는 일이 생기잖아요. 가루부터 계량하시면 편해요. 설탕이 반, 그 다음에 깨 부셔서 후추 들어갑니다. 제육구이는 유장을 안 해요. 그래서 간장도 소량 들어가요. 한 3분의 1 큰술 아니면 한 작은술 정도 소량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장이 깎아서 한 큰술 정도 들어갑니다. 3분 정도 있죠? 그 다음에 구이를 통통 틀어서 유일하게 생강이 들어갑니다. 제육구이는 파, 마늘, 생강 다 넣어주세요. 그래서 고설파마 후깨창, 그 다음에 생강 간장, 고추장 설탕, 파마늘 생강, 후추, 참기름, 골고루 양념 넣어주시고 돼지고기에 재워놓으셔야 돼요. 그래야 색깔이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. 전체 다 넣고 쪼물쪼물 하셔도 괜찮아요. 고기 안 찢어져요. 시간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시간 여유되면 하나하나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석쇠 요리에서는요. 모두 석쇠를 이렇게 달궈서 사용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석쇠 빨개지는 거 보셨죠? 자, 이 정도만 달구시면 돼요. 이렇게 접시나 볼에다가 놓고 이물질 있으면 긁어주시고 재료가 들러붙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좀 바른 다음에 콕콕 찍어줍니다. 재료 닿을 부분에. 제육을 석쇠 위에 올려보겠습니다. 제육구이는 중간불로 구워줍니다. 제육구이는 유장도 안 하고요. 바로 고추장에서 구워주잖아요. 그래서 잘 탑니다. 불을 중간불이긴 한데 살짝 위로 좀 올려주시고 속 익는지 안 익는지 잘 체크해주세요. 안 익으면 실격입니다. 투명했던 돼지고기가 가장자리부터 하얗게 변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고기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. 어떻게 색깔이 변하고 있는지. 이렇게 보면 이쪽은 좀 하얀데요. 여기는 약간 투명해요. 여기가 덜 익은 거예요. 그럼 이쪽이 불이 좀 안 닿았다는 얘기겠죠? 골고루 이렇게 한쪽 면을 다 익혀주세요. 다 익히고 나서 뒷면을 뒤집어서 반대편 익히도록 하겠습니다.
고기 색깔이 달라요, 안 익으면은.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잘라갖고 가위로 안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. 다 익은 고기는 속이 하였습니다. 지금 기름 없었잖아요. 비계 하나도 없죠. 자, 중불로 고기를 모두 다 익혀 두었습니다. 제육구이 한번 담아 볼게요. 제육구이는 개수는 상관없지만요, 전량 제출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돼지고기 반드시 익혀 제출하셔야 됩니다. 제육구이 완성되었습니다.